돈이 되는 시장 새끼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불사조 리서치의 김진견 본부장과 함께 종목들 선별해보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수급이 쏠리고 테마가 형성이 됐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급등락하는 종목 급등락 새끼부터 확인해 보시죠. 돈이 되는 시장 새끼에 먼저 급등락 한 끼입니다. 대유가 오늘 18%나 넘게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 초반부터 강한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라인 게임즈 상장 추진 소식에 대유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휴맥스도 오늘 장중에 10% 넘게 상승하다가 상승 탄력은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휴맥스 모빌리티의 투자 유치가 성공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휴맥스 그룹주들이 일제히 상승하고 있고요. 반면에 위메이드는 결국에 위믹스의 거래가 정지됐습니다. 상장 폐지가 되면서 20% 넘 가까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급등락하는 종목 세 가지를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좀 유익 있게 살펴봐야 될까요? 네, 현재 강한 상승으로 보여지고 있는 휴맥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자회사 관련해서 좋은 소식이 나왔었죠. 이 자회사 휴맥스 모빌리티가 이 사모펀드 운용사로부터 한 1,400억 원을 투자를 받았다라는 소식이 네. 나왔습니다. 자회사의 경우가 뭐 전기차 사업으로 계속 영역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외에도 차량 공유라든지 뭐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 차량과 관련된 사업들을 좀 골고루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렇게 전기차 사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은 이에 대해서도 또 한 차례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와 함께 이 투자 유치 소식까지도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도 강한 반응을 보여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휴맥스의 경우도 보면은 최근에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낙폭 과대가 된 상황에서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서서히 반등 추세를 좀 그려오기도 했었는데 일단은 좀 이렇게 흐름들 보면은 유독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지고 나서 좀 더 고개를 서서히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휴맥스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주가가 많이 큰 폭으로 좀 하락세를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최근에 21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 흐름을 보여왔는데요.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와 자회사 관련된 소식들이 오히려 주가에는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의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휴맥스 최근에 주가로 보면은 워낙에 좀 주가 흐름 자체가 변동성을 장중에 확대를 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0% 넘게 급등세를 보였지만은 현재로서는 8%대에 상승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역시나 투자 유치와 관련된 소식이 물론 이런 사업성의 면에 대해서는 또 긍정적인 이슈로 작용되긴 하죠. 지만은 주가의 경우는 단기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장 초반부터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 차의 시험 매물에 따른 이 주가 흐름이 좀 나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보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맥스의 경우는 이렇게 투자 유치 소식이 좀 나왔지만은 오히려 주가의 경우는 단발성 이슈로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은 보수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주가의 경우는 현재 7.5%대 상승을 보여지고 있지만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갈 가능성 열어두셔야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의 경우는 신규 매수보다는 조금 더 주가 흐름을 살펴보시고 나서 다시금 이 4천대 초반에 어느 정도 다시금 자리를 잡으면서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그런 여부들을 살펴보시면서 대응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4,450원을 제가 처음에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지금의 경우 4,450원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시는 분들의 경우는 제가 최종 손절 라인 4,300원으로 정정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급등락한 게 휴맥스 함께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투자 유치를 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지만 주가로 봤을 때는 상승이 좀 다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겠다.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은 4,45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수급이 몰리는 종목들도 확인을 해볼까요? 수급 새끼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돈이 되는 시장세끼 이번에는 수급 두끼입니다. JCS 메디컬이 오늘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이다가 상승 탄력은 약간 줄어든 모습이네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6거래일째 매수하면서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삼성생명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 넘게 상승세,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다가 지금은 약세로 돌아서면서 0.3%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역시 수급이 쏠리는 종목,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들 세 개도 체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는 어떤 걸 좀 보고 계세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성광밴드 한번 살펴보도록 성광밴드. 하겠습니다. 네. 성광밴드의 경우가 전체적으로 좀 업황이 개선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네. 그로 인해서 실적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3분기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을 좀 달성을 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게 됐었는데 사실은 성광밴드 이제 업황 자체가 지금은 계절적 비수기입니다. 근데 이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뭐 북미에서 대규모적인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진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 그 전쟁의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글로벌 에너지 밸류체인에 대한 변화로 인해서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 4분기에도 뭐 업황이라든지 여파으로 인해서 사업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왜냐하면은 이 미국의 IRA 통과로 인해서 북미의 뭐 에너지향 관련 그 에너지향 강관이라든지 뭐 피팅에 대한 수요는 상승세에 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카타르 LNG 증산 프로젝트도 궤도에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매출 증가도 충분히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뭐 카타르라든지 뭐 북미향 이 수주가 증가세를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실적 성장세는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성광밴드의 경우는 그래도 주가의 경우는 좀 더 안정적인 흐름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 흐름 보시면은 계속적으로 121선에 좀 지지를 받으면서 꾸준히 고점을 높이면서 상승 흐름을 좀 유지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는 최근 들어서 주가 조정세가 나왔지만은 오히려 이탈하지 않았죠. 바로 120에서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는 고개를 서서히 드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성광밴드의 경우는 지금 전체적인 어떤 업황에 대한 개선 그리고 회사에 대한 실적 개선 그런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게 된다면은 성광밴드의 경우는 이에 따른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중장기적으로 한번 살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월봉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시면은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 과대가 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충분히 월봉을 보시면은 이 바닥 라인을 다지고 이제 이평선을 이제 막 타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광밴드의 경우는 조금은 단기적인 관점보다도 뭐 사업성이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인프라 투자에 따른 수혜 기대감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성장에 대한 수혜 기대로 조금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업황 자체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남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도 한번 실적 성장세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성광밴드의 경우는 서서히 반등을 시도하게 된다면 충분히 21선 돌파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단기적으로 16,000원대 중반에서 17,000원대 이 사이에 매물 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단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매물대 구간에서 또 저항 라인을 받으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매물대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만약에 중장기적인 성향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성광밴드의 경우는 업황에 따른 개선 그리고 사업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최종적인 손절 라인의 경우는 121선 부근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3,75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급이 몰리는 종목 중에 성광밴드에 대한 대응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손절라인 13,750원 설정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마 세끼도 함께 바로 확인해 볼까요?
돈이 되는 시장 새끼, 이번에는 테마 새끼입니다. 오늘 전기차 인프라 충전 테마가 역시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0.7%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항공과 미디어 관련, 대중국 관련 수혜를 받았던 종목들이 오늘은 쉬어가는 양상입니다. 항공 테마가 1.2% 가까이 하락세, 미디어, 드라마, 영화 테마는 2.3%대 쉬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테마 세 가지도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에 어떤 종목을 좀 볼까요? 네, 저는 미디어 관련주 안에서 대형 미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일단은 사업의 경우는 뭐 만화라든지 애니메이션 콘텐츠 관련 종합 엔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최근의 경우는 외부 IP를 유통하는 것보다도 이 IP를 제작을 하고 활용해도 이 사업성에 대해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 마진율 자체도 좀 높기도 하고요. 또 부가가치 창출을 이루어질 수 있는 뭐 콘텐츠라든지 미디어 사업의 실적에도 좀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캐릭터라든지 또 IP 상품화의 노하우가 가장 풍부하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대형 미디어만의 이 IP 관련해서 이 자체적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자체 제작의 어떤 IP에 대한 상품화에도 유기적인 연결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감이 역시나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이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 환경들이 긍정적 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만에 이 한알령이 해제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한알령이 해제가 되게 된다면은 바로 중국 콘텐츠 수출이 본격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이번에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바로 목소리를 직접 내었다라는 점인데 바로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 문화적 교류의 중요성, 뭐 소통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더 의미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중국과의 방향은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대형 미디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한알령 해제와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이 중국과 연관이 되어 있는 중국과 또 밀접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한알령과 관련된 소식이 나올 때마다 수혜 기대감이 주가에도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미디어의 기술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형 미디어 기술적인 흐름 보시면은 안정적으로 21선에서 꾸준히 상승 흐름을 좀 최근에 타는 모습 보였습니다. 요즘 이러한 종목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낙폭 과대가 되고 그리고 다시금 이평선을 타고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추세적으로 꾸준히 이어가게 된다면은 충분히 지금도 어느 정도 저평가된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형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주가가 눌림목 현상 보였지만은 2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다시금 지지를 받으면서 추세적인 흐름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서히 정배열로 좀 만들어지게 된다면은 지금의 경우는 충분히 저렴한 가격권이지 않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역시나 지금 미디어 관련주의 경우는 굉장히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고 가격면에서 좀 메리트가 높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네. 대형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셔도 월봉에서도 굉장히 보면은 지금 가격권이 너무나 저렴하다라는 점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에 낙폭 과대가 된 상황이고 이제 막 바닥권에서 서서히 탈출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면을 따져봤을 때는 지금도 충분히 이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다지기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 관련주의 경우는 그동안 피해도 많이 컸었고 그리고 앞으로는 기대감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 적으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미디어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으로 지켜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대형 미디어의 경우는 최근에 지지를 받았던 가격 라인 부근에 손절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의 경우는 121선 부근 12,8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의 경우는 15,3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역시 중국과 관련된 이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한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미디어 부문의 대원 미디어를 함께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손절 라인과 목표가 함께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 함께 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 미디어까지 함께 돈이 되는 시장 새끼 휴맥스 성광밴드 대원 미디어 함께 전략 세워 봤습니다.
자, 오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본부장님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